데일리 하우스 2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나홀로 단독 아파트에 나왔어요. 일단 여기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평구청역 7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그리고 부평역 1호선과 이제 GTX 빈호선까지 확장된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방어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신축 아파트는 총 20층 한 개동이에요. 그리고 총 68세대가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100%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은 총 한 층에 4개의 타입이 있는데 전부 다 타입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 4개짜리와 방 3개짜리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 모두 베란다가 2개이기 때문에 베란다 2개 한 해나가 거실이 뚫려있는 것도 있고 각 방마다 뚫려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실 평수는 33평형부터 40평형대 그러니까 방 4개짜리와 방 3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방 4개짜리를 직접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른 타입이 궁금하시면 제 쪽에 연락 주셔서 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중반대에서 4억 초반대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얼마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얼마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냐면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가용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학군이 나쁘지 않은데 인천 부원초부터 시작해서 계흥초, 부평동초, 부평동, 부평여고, 부평고등학교까지 여기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군을 다 누릴 수 있는 인프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방이 4개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으신 분들 선택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방 구경하러 가시죠. 이게 이제 전실인데요. 전실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 큰 장으로 약 4개 쪽짜리 들어가 있고 띄움 시공으로 또 생활의 편리함을 좀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소음까지 차단해 줄 거예요. 거실로 가실게요. 자, 여기 거실인데요. 여기 거실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이 아파트의 특징이 안방과 거실이 전부 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힘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거실 공간 사이즈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TV 60인치 두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물현 청장으로 역시나 좀 개방감을 줬고 LED 조명 시공을 해서 좀 따뜻함을 좀 주네요. 그리고 바로 주방 이동하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이 냉장고 자리가 크게 잘 뽑았어요. 그렇죠?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아주 딱 맞게 들어갑니다. 상부장 공간이 있고요.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 따로 있고 싱크대 한샘, 그리고 가스쿠터, 파세코, 후드 세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이 이 식탁을 이제 아일랜드 식탁, 디귿자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깊게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는 잘 못 앉는 구조가 많은데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또 낮다 보니까 식사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재는 강마루로 시공해서 층간소음 없습니다. 여러분 안방 가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실과 안방 전부 다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4베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 활용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크벽지 들어가 있고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LED 조명으로 좀 따뜻함을 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이 안방에 베란다 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들어가는 입구에 요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스템장 같은 거 짜셔서 뭐 드레스룸 위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보시면 안방 화장실 공간 딱 부부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셨고 이제 나머지 방 3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나머지 방 3개는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들은 나머지 창문이 다 뚫려져 있어서 전망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큰 편은 당연히 아니겠죠. 중간 방, 작은 방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활용도에 맞춰서 아이들 방이나 서재 뭐 아니면 뭐 개인 취미방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마찬가지로 막힘이 전혀 없으니까 아이들 세탁기 여기다 두셔도 되고요. 활용하시기 고객님들 나름이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마지막 방도 다른 방들이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아이들 싱글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장 하나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의 장점은 이렇게 샤워 공간처럼 부스처럼 따로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층을 줘가지고 이렇게 물 좀 흘러넘어가지 않게 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젠다에 선반이 있어서 생활 좀 편리함을 주고요. 그리고 거울장으로 슬라이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 공간 넉넉합니다. 자, 여기까지 부평에 새로 올라온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보셨는데요. 부평 구청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7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 인천 부평구청 이제 인천 1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부평동이기 때문에 부평역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부평역은 GTX 빈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었어요. 가격 방어는 무조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위에 학군도 좋고요,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구청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만약에 이제 뭐 3룸 찾으시다가 이제 많이 4룸들을 찾으시는데 4룸 세대를 원한다면 여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평수 33평에 최대 40평대까지 그러니까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가 3억 중반에서 4억 초반에 이루어져 있고 입주금은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좋은 집에 거주하셔서 좋은 인프라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리하우스였습니다. 인천 부원초등학교 있고요. 뭐 계층초등학교. 아, 계층초 뭐야? 난 처음 듣는데?